안녕하세요, 금나토입니다. 은금. 요새 이제 댓글 중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영어 공부를 제가 솔직히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킹을 엄청 유창하게 원어민이라 막 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이 오게 돼서 저한테 물어본 상황이 있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또 주입식 교육에 제가 또 성공 사례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지방 광역시 출신에 일반 초등학교에 일반, 중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남중남고고요. 그러니까 랜덤, 고등학교는 랜덤으로 갔어요. 지금은 학생들을 때린다 이런 건좀 되게 놀랍잖아요. 오, 학생들을 때린다. 체벌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저때제 지방 쪽에서는 이 체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뭔 소리냐? 아, 때린다 이거예요. 아니,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수학 선생님인가? 영어 선생님인가? 나 깜짝 놀랐잖아. 마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 머리를 따고 다녀. 말안 듣거나, 수학을 못 푼다거나, 수학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마 이쪽 부위를 매로 찍습니다. 마세이라고 엄청 아파요. 저는 맞아보진 않았는데, 친구들 말로는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고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뭐 당연하다. 분위기 자체가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수학 못 풀잖아요. 그냥 마세이, 마세이, 바로 마세이 막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른 시대죠. 저도 나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마다 거리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뭐랄까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절이랄까? 원피스로 따지면 거의 뭐 정상대전 급 거의 에이스가 죽었어? 그 급이었죠. 딱그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학원도 그랬어요. 이 학원이 악플이 많이 때렸는데, A를 여기 맡길 테니 영어는 완성시켜주세요. 대신 애가 맞는 거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좀 패는 학원이었어요. 뭐 어디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손만 때리는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 영어 학원은 하루에 단어를 300개씩 외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300개? 저는 그래서 300개를 외우면은 300개 단어 중몇 개만 추려가지고 단어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300개 단어면은 30개만 추려서 단어 시험 본다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00개 다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지 A4 한 장에 막 10포인트로 3줄, 4줄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거를 수업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시험 다 같이 봐야 돼. 저 놀랬죠. 300개를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물론 300개 중에 150개는 외웠던 거고, 150개는 새로운 책으로 외운 건데, 새롭게 학원 등록하는 친구는 300개가 다 새로운 단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 일주일간 적응 시간을 줬어요. 300개 외우라고 하고 단어 시험을 봐서 퍼트라인 조금 20개예요. 그래서 21개 틀리면 한 대를 맞고, 22개는 2대, 23대는 3대를 맞았어요. 저는 자주 맞았냐고요? 저는 자주 맞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물론 이제 빠따로 호두로 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효자손 같은 매로 여기 손바닥을 찰지게 때리는데 되게 아프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다녔으니까 제가 한 중2 때까지는 아팠는데, 중2 말부터 안 아프더라고. 짬이 차가지고. 전좀 맞아야 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다가 매주 토요일에는 주간 영어 시험이라고 해서 그 주에 배웠던 문법이랑 이런 거를 또 시험 봤어요. 또 못하면 또 매를 맞았어요. 이제 월수금에 갔는데, 월수 학원 가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영어랑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해석을 하고 어떤 문제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지정했던 것 같아요. 이세 문제를 외워서 한 문장이 아니고 그 문단 전체를 외워서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문단을 술술 외우게 시킵니다. 하면 또 맴매. 사랑의 매가 되게 많았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기 싫잖아. 하기 싫고 좀 맞기 싫잖아요.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다른 학원 알아봐요. 근데 또 사실 또 저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 학생들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것도 있어. 자기도 스스로 알고 있어. 뭐냐? 아, 나 진짜 나는 맞아야 될것 같은데. 이런 애들 있어요, 진짜로. 아, 나이 학원만큼 안 맞아도 나못 열 것 같은데, 안 열 것 같은데. 이런 애들 있어. 이미 익숙해진 거야. 맞아야만 외우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좀 맞아야 해요. 이런 생각을 학원 못 옮긴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친구랑 어떤 생각이냐면은 단어를 다못 외우겠더라고. 그래서 꼼수를 썼습니다. 채점을 그 하나를 선생님이 다할수 없으니까 친구들끼리 바꿔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어. 아, 텄다. 아웃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발생하다, 발발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웃브레이크 나오면은 그냥 한국말 아웃브레이크 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스날, 뱅거 이런 거 적었어요. 아스날 짱! 이런 거 적어놓고. 그래서 보통 친구들끼리 채점한 날은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도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애가 너무 느낌이 뭔가 좀 쎄해. 그러면은 남자랑 여자랑 바꿔서 채점 시킵니다. 남자 여자 교환이래. 교환하면 여자애들은 다 배워오더라고. 남자애들 개판 5분 전이죠. 평소에 14개 틀리던 애들이 갑자기 112개 틀려 뒤지게 많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게 4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진짜 이 학원을 3년 이상 다니니까 외워져.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3년 내내 베끼거나 이상하게 적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00개를 저도 300개 한 400개 외운다고 했었는데 400개를 제가 다 안 외운 거 아니에요. 외우다가 한 200개 외우다가 도저히 못 외우게 써가지고 덮고 그냥 베꼈거나 대충 뜻 금닥터 짱 금닥터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적어놨던 거지. 어쨌든 400개를 있으면은 100개는 외웠던 거고 남은 새로운 300개 중에서도 한 200개 정도 외우다가 실패해서 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 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이 학원이 싫고 싫었는데 돌이켜봐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만큼 단어를 많이 외우는 애가 별로 없더라고. 같은 학원에서 다녔던 다 외웠던 친구가 있어요. 전교 1등 친구. 걔는 나보다 더 훨씬 잘하는 애였고 걔 말고 이제 같은 반에서는 저보다 공부 잘했던 1등 했던 애 있는데 걔 빼놓고는 저보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친구는 없었어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놀고 싶은 마음이랑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근데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니까 맞잖아요. 맞으면서도 고맙고 근데 또 밉고 그래. 학생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죠? 어쨌든 그런 짐승 같은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 때리는 학원을 가라 이런 말은 제가 못하겠고요. 단어를 300개 정도를 외워보시고 100개는 아는 거, 150개, 200개는 좀 모르는 거 그래서 외워보시고 사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법은 처음부터 말을 못하겠어요. 저처럼 공부했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알죠? 스피킹 한마디도 못하고 네이티브랑 이제 대화를 하는 날 있으면은 입 꼭 다물고 친구한테 딱 한마디 하죠. 뭐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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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이러고 있죠. 저는 딱 수능 영어까지 딱 거기까지만 수능 한 1등급까지만 딱. 코로나가 또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담배 자제하시고 특히 담배는 아주 위험합니다. 단체 행동 삼가시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